수많은 피난민들이 뒤섞인 자리. 살아남기 위해 국경으로 향해야 했던 가족들. 하지만 소녀는 그만 검문소에서 걸려버리고 말았으니. 생존자들을 향한 위협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간들로부터도 말이죠. 아폴론의 추적을 피해 간신히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일행들. 그들은 곧바로 다음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지를 빠져나가기 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시모네의 아버지.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힌트 속 레지스탕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기업의 무자비한 행패에 염증을 느낀 전 아폴론 직원 야코브와 동료들.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라스무스의 존재는 말 그대로 하늘의 선물이었거든요. 라스무스 속 바이러스 샘플을 뽑기 위해 곧바로 시술에 들어가는 야코브. Vi ved at virusen går i en form for symbiose med sin vært. Det er ligesom en babuskedukke med en bakterie end en virus end en anden virus. Jeg giver dig besked, så snart vi er færdige med ham. Vi har styr på det. Det er ikke farligt. Godt, maske. Er du glad? Ja, jeg har det lidt dårligt lige nu. Du var nervøs. Entroman. Træk vejret. Ja. Kommer der en enkelt prik og så går det. 하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Anders, kan du lige ud? Det er rent virus. Hvad fanden gør vi?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공기 중 전체에 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희생당한 동료들의 수습과 함께 서둘러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했던 시모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초 개발자였던 두 남매의 아버지.
그 설계도가 담긴 컴퓨터를 무사히 회수해야 했던 것. Hvor der ligger en samlet vejledning til virusen, og så kan Fie samle kuren, som er det ikke. Hvad så med at samle? Jeg er på vagt. Vi ved ikke, hvad der er derude. Ja. 그렇게 귀한 길에 오르게 된 시모네와 그녀의 보디가드를 자처한 마르틴까지. 다 감사합니다, 벤. 그곳에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Går med det samme. Ikke. Vi har ingen våben. Vi gør ikke noget. Jamen, lige tal ud, skat. Gider du pakke mig op for helvede? Det var I undskyld. Johanne. Du er ikke sur, vel? Hej. Godt. Hej. Hej, Johanne.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며 정착 생활을 시작한 생존자들. 용병단은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mørke mænd leder efter mig. En dreng. Altså hvis de hele tiden bare har lidt efter en løsning. 라스무스를 찾기 위해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아폴론. Skål. Van Gogh. 일행들을 향한 수배령이 내려졌던 것이죠. Jeg kan ikke lide det. Det er dem, der flygter med drengen. Jeg er helt sikker. Hej.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모네의 여정. Stop! Stop! 시모네는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 라스무스까지. 두 남매의 운명이 누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부재 중인 마르틴을 대신하여 기지 방어에 열중하고 있었던 패트릭.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레지스탕스조차도 알지 못했던 숨겨진 공간. 기지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을 말이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6년 전의 고향집. 그리고 회수에는 아버지의 컴퓨터까지. 컴퓨터 내부에는 기대 이상의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전 원형 그대로의 설계도가 말이죠. 비오스 i naturen den er aggressiv. Det er som om at den kan mærke det. Gjort det så muterer den til en endnu stærkere version. 서둘러 치료제를 테스트하는 두 사람. Så, kom her. Godt, lad os se. Hvor rotten både virus og kog i sig. Hvis det virker, så vil vi kunne se det inden for nogle sekunder. 하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치료제를 주사받은 쥐는 지난날의 라스무스처럼 폭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라스무스에게 접근하는 또 다른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사라. 희생당한 레지스탕스 리더의 동생이었습니다. Din meget alvorlig sygdom, og den er ved at ødelægge SARS immunforsvar. 갑작스러운 희귀지병으로 인해 면역력 결핍에 시달려 했던 어린 사라. Det var nemmere, hvis hun bare havde sagt, at jeg skulle dø. Jamen, så er jeg færdig som læge. Op med mig. 그녀가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라스무스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Du er et monster, en freak. Tænk på alle dem, du har slået ihjel. 그렇게 라스무스의 폭주를 목격하게 되어버린
모든 일행들. 왜 알았다 시켰나? 지난 사고의 진실에 대해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쟤는 더 부디 니 잡든 포우? 라이루. 라스무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Altså, vi kunne lige så godt have været døde alle sammen. Jeg kan ikke kontrollere. 그렇게 모두의 미움을 받게 되어버린 라스무스. 그는 결국 기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를 잃은 소녀 사라와 함께 말이죠. 오빠를 죽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라스무스에게 끌리고 있었던 사라. 둘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깐의 외출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뒤따르고 있는지를 말이죠. 아버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행들을 추적해낸 아폴론츠. 그들은 결국 라스무스 회수 작전에 돌입하고 있었으니 패트릭이 발견한 첨단 설비를 이용 용병단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일행들. 하지만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적들에게 발각되어버린 기지였기에 다음 공격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놀이동산에서 일생 마지막 데이트를 꿈꿨던 사라. 하지만 막스무스는 그런 사라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한 평생 바이러스에 고통받았던 그였기에 사라의 슬픔에 그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평화도 잠시. 어느새 일행들을 따라와버린 용병대장에 의해 격하게 복주하고 마는 라스무스.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를 아폴론에 넘기자 주장해야 했던 마르틴까지. 두 사람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것이죠. Det er det, vi skal. Vi skal afsted os to. Lea? Hvad er der sket? De har været her. Hvis de har været her en gang, så kommer de helt sikkert tilbage. Vi skal i gang. Kom. Du havde fandme ret. Tak. Men med. Åh, du risikerer at miste mig, der pænt meget ikke nogen vej tilbage, hvis det er, går galt. 시모네가 발견한 배합법으로 치료제 제작에 들어가는 일행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라스무스를 조여오는 바이러스와 총력전을 준비하는 아폴론까지. Apollo. Jag står här idag för att jag behöver er hjälp. Inte långt härifrån finns det en pojke som bär på nyckeln som kan hjälpa oss. Jag behöver er hjälp att hitta pojken. 세상 밖은 이미 Vem ska jag ha här, man?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Det er en stor udford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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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er en Han har ikke taget særlig meget. Så han har stadig virusen i sig. Hvordan har du det? Fordi jeg så syner, og jeg hørt stemmer, og... Virusen er 이미 Maximus' 성격이까지 간섭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Jeg tror, det er en del af mig. 그리고 국경 인근의 외딴 숲속 비밀 시설을 발견하게 되는 마르틴. 그곳에서는 온갖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한 극비 실험소였던 것. 우연히 들어가게 된 실험실에서 최악의 바이러스를 목격하게 되는 두 사람. 그곳에는 끔찍한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한계를 넘어 자아까지 생성되고 있었던 죽음의 바이러스. 치료를 시도하려는 순간 무시무시한 폭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사이 끝내 강제 치료를 강행하게 되는 시모네까지. 라스무스 속 바이러스는 결국 폭주해 버리고 마는데. 위기 속 시모네를 감싸는 또 다른 동료. 시모네는 결국 동생의 치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과 함께 말이죠.
ikke gjorde hun det. Undskyld, Sian. Så siger jeg rask nu. Tillykke. 그렇게 멘붕에 빠져버린 모든 일행들. 야, 슬로 레아 이엘. Jeg er glad for, at du er i live. 그리고 용병대장에게 붙잡혀버린 마르틴과 패트릭.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르두빌. Men vi måste till basen nu innan de andra kommer dit. Jag vill krossa Apollon. Men jag måste bara ha Rasmus. 수많은 생존자들과 함께 기지로 다가오고 있었던 아폴론. De är på väg för att fånga Rasmus och döda de andra. 라스무스를 향한 총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 Hej. Hej. Vi kan finna. Vi blir nog så testa nu. Der er folk på vejen gennem porten. Vi kommer ud gennem kælderen. 그렇게 탈출을 서둘러야 했던 일행들과 모두의 앞을 막아서는 또 다른 동료까지. 샨! 여보, 나 좀 켜줘. 네, 여보. 주스케, 빠 오면 돼. 이거? 빠 오면 돼. 끝내 용병단에게 따라잡히게 된 일행들. 재앙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 시야, 시야. 시야, keep going, keep going. Sorry. 용병단이 쏜 총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 말아버린 사라의 모습. 라스무스 안에 쌓여있던 분노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살인병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폭주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시모네. 그녀는 끝내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으니. 점점 꼬여가는 남매들의 운명 속 예상 밖 또 다른 사건까지. 덴마크에서 만든 웰메이드 아포칼립스 시리즈 레인 시즌2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